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충동구매 대명사 제마음, 묶음 할인 상품 CM송에 호로록 넘어가는 귀얇은 호갱, 엉뚱한 생각과 행동으로 앵고리와 투닥거리기 일쑤죠. 과연 앵고리를 만나 호구 이코노미쿠스에서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변신이 가능할까요? 현재를 즐겨라 욜로족 제정신. 앵고리와 어느 정도 말은 통하는 것 같지만 가끔은 허술한 면을 보이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저축도 NO, 연금도 NO. 욜로족 제정신이 앵고리와의 만남으로 좀 더 똑똑하게 삶을 즐길 수 있을지 지켜봅시다. 비합리적인 인간들만 보면 폭발 앵고리. 비합리적인 인간들을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만들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제 정신과 제 마음의 어이없는 행동에 답답해 속이 터지지만 합리적 인간들로 가득한 세상을 위해 오늘도 눈에 불을 켭니다.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전통 경제학의 이론대로라면 시장은 건강하게 돌아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 그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지속적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은 제멋대로 비합리적인 행동만 일삼아서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전통 경제학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불확실성의 함정에 빠져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어. 계산대 앞에 진열된 물건을 충동구매하고 할부의 노예가 되거나 약정의 노예를 자처하지. 여태까지 나온 동전이 아까워서 인형 뽑기 기계 앞을 떠나지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줄이 긴 식당 앞에 줄을 서서 시간을 낭비한다고. 이렇게 비합리적 행동이 개인과 시장 모두를 망치고 있어. 그게 바로 내가 태어난 이유다. 호모 이코노미쿠스. 이성적이고 합리적 선택만 하는 존재. 너 같은 합리적 인간들로 가득한 사회라면 경제학의 이론 위에 다시 경제를 꽃피울 수 있어. 혹독한 훈련을 마치고 나면 너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하나만 팔아주세요. 손주가 굶고 있어요. 안 사요, 안 사. 비합리적 인간들을 모두 호모 이코노미쿠스로 만들어 불확실성의 수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거야. 자, 세상으로 나가라. 저, 그런데 무슨 돈으로 먹고 살죠? 그게 너를 만드는데 내 전 재산을 써서 더 이상 돈이 없다. 이 돈으로 일단 방부터 구하고 알바라도 알아봐. 이 돈으로 무슨 방을 구해? 저 제정신입니다. 네? 아, 저 방 보러 오신 분이죠? 연락 주고받은 제정신입니다. 따라오세요. 길이 좀 가파르죠? 방은 보신 대로 좀 작아도 이 가격에 이런 방도 구하기 힘들어요. 좋네요. 해주세요. 아, 정했어요? 그럼 이사는 언제쯤? 지금. 지금? 짐은요? 이게 다예요. 복권 구입이라니. 경제학적 인간은 상상도 못할 짓을. 로또라니. 이거 당첨 확률이 얼마나 낮은 줄 아나?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부산, 인천, 대구에 사는 사람 모두를 합친 인구 중 딱 한 명을 맞추는 거랑 같은 확률인데 도대체 이런 비합리적인 짓을 왜 하는 거냐? 오, 그거 옆방 사는 사람 건데 막 찢으면... 멍청한 인간들의 비합리적, 비이성적 행동 내가 하나하나 까줄 테다. 아, 피곤한 놈이 들어왔어. 인간은 과연 경제적 인간일까요? 전통 경제학은 인간은 이성적이며 이상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 그에 따라 시장은 건강하게 돌아가고 모든 구성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본으로 발전해온 학문입니다. 전통경제학의 이론대로라면 이런 인간의 본성을 바탕으로 인류는 지속적인 번영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은 이론과는 달리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러한 전제를 무너뜨려 전통경제학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즉, 인간은 인지적, 감정적, 사회적 이유로 이런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례를 실험을 통해 규명하고자 연구하는 것이 바로 행동경제학입니다. 그럼 행동경제학은 어떻게 시작해서 발전해 왔을까요?